Grace, today I'm going to read the Bible story.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Chapter 5. 하느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사건들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갈대아우를 땅에 살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떠나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Chapter 5. Abraham sacrificed Isaac. Abraham obeyed God. Abraham worshipped God. He prayed to God. He wanted to please God. Abraham was God's friend. Abraham 100살에 주신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아들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One day God told Abraham, "Put your son Isaac on an altar. God said he will die there." Oh, I've drawn this. I'll draw some tears.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동물을 잡아 불태워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딱꼭질이 계속 나가지고. 아브라함 was very sad. He didn't want his son to die. But God said he must do this. What should Abraham do? Sorry, hiccup.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커다란 돌을 옮겨 하느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단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게 될까요? 죽게 될 것 같네요. Abraham knew what he must do. He must obey God. So Abraham put Isaac on the altar. Do you think Isaac will die?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던 아들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은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겠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So, 이게 시험이었어요. It was a test. Abraham knew he must. Oh, I read. But God did not let Isaac die. Stop, God said. I do not want Isaac to die now. I know now. I know now that you really obey and trust me. This is a test. 하느님은 숲을 속에서 양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느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고 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 was very happy. He went home with Isaac. Are you happy that Abraham obeyed God? So in the story,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걸알수 있죠. We know that we have to obey God from the story. Yesterday, I read the Bible story. Did you enjoy it? And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